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뚜렷히 알고 또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서 진실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CS는 전략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까다로우시겠지만 공사 직무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기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과목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두 과목은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베이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미생이라는 웹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진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워라. PT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심층 면접은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자신을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믿고 표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토론 면접은 신문기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화원 측에 근거하여 하나의 주제를 정리한 후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그 사례를 발췌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건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면접은 눈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차 면접에서 통과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면접관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각종 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거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입니다. 협회 채용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두 번의 면접 전형,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우선 전 채용 절차에서 직무 연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직무 연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필기시험의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련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 홈페이지라던가 관련 기사를 많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될까, 너무 늦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용기를 갖고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던 어느 날 저희 제작진은 기장군에 위치한 한 카페에 찾았습니다. 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채 19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제작진은 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의로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서 입사 지원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가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되겠고 또한 퇴사하는 그날까지 예와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충실히 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선 지사에 지원했습니다. 왜냐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개인보증 상품 대중화에 힘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회사의 성장과 또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택사업과 금융사업을 모두 배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또한 5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고 친구들과 동기들과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랑입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기들과 오늘 사회공헌 활동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수확한 채소들이 복지관에 노인분들께 일용할 양식으로 올라간다는 마음에 제 마음도 함께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허그가 특히나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허그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그가 주택과 도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동기들과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고 봉사활동하면서 봉사의 가치도 깨닫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더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